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 요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 삼선 김태호 의원에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출마한 양산 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삼선 조혜진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바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김해 지역 출마를 요청한 건데요. 이 같은 당의 전략 공천 움직임에 해당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사선 도전에 나선 조혜진 의원에게 자신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를 변경해 김해 지역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선 김태호 의원에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서 양산을 선거구로 바꿔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중진 험지 출마 요구입니다. 그 낙동강 벨트 거기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의 단초를 못 만들면 총선이 쉽겠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결단해 달라.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선거구에 가서 우리 중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당에 큰 도움이 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수락한 오선 서병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 역시 민주당 의원이 포진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선거구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좀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이번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같은 당의 전략 공천 움직임에 해당 지역구에서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공관위의 전략 공천 결정은 지역을 헤어나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당원들뿐만 아니고 김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상하게 하는 거죠. 당내 중진 희생 요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 속에 김태호, 조혜진 두 의원은 당장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자초 지종을 설명하고 향후 행보 등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중진 의원에 대한 경선 불이익이 공표된 상황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거란 관측 속에 수락 여부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것입니다.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김해시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김해에서 이기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대의에 공감해 김해 을 출마를 수락했다면서 김해의 승리가 전국의 승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 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하루아침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철새처럼 지역구를 옮기는 건 김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해는 국민의힘의 서울 수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혜진 의원이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죠. 조 의원이 오늘 김해를 찾아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당원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김해을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들은 조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문철진 기자입니다. 조혜진 의원이 김해 출마 입장을 밝히려던 김해시청 프레스센터 앞. 국민의힘 김해을 당원들이 출마 포기를 요구하며 출입문을 가로막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김해 지역 당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며 한바탕 성토가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게 아니고요. 김해 내려와가지고 당협에서 당원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도리요. 계속되는 반발에 결국 기자회견은 무산됐고 조혜진 의원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회견문으로 대체하고 다음에 언론과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갖고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해일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혜진 의원의 경선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해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김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 의원이 출마하는 것은 56만 김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김해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이 기어코 김해시 을에 출마를 하겠다면 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경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을 예비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조 의원은 공천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조 의원의 김해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해를 장기판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과 조혜진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혜진 의원의 김해을 출마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